자, 여러분들 우리 질착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곧 있으면 2000개네요. 선인 나루토 인도왕자님이 근데 좀 치사하다. 왜냐면 아까도 미소옥 쓸 수 있는 나루토 골랐잖아. 그리고 또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를 위해서 쓰는 건데. 네, 조금 이제 아쉬운 플레이 모습이네. 아무튼 어, 이거 누구 거죠? 야, 인화. 자, 인화님은 약간 분홍색 선인 나루토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의 옷은 노란색이고요. 인도왕자님은 빨강색 겉옷에 주황색 나루토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것만으로 앞서간다 볼 수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상대가 피가 없으면요, 인도왕자님 더 유리해. 왜냐면은 그만큼 각성 가서 데미지를 더 뽑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평타에서도 지금 인환이 많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경기도 많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포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현실적인 걸 인정을 하고 설명을 해드려야지 해설자로 보기 때문에 이나님이 어렵다는 거는 변함없다고 봅니다. 자, 페인. 아, 거의 다 대주기 플레이까지 무너지는데요. 자, 저 정도 페인만으로 무리해요. 거기다가 각성. 자, 먼저 각성 각인 갔는데 얼마나 재미 볼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이번 판은 진짜 재미 많이 봐야 되는데요. 미속 날릴 때도 지금은 공중에서 날려야 돼요. 분석이 안 돼 있어, 이나님. 자, 차크라 많이 없습니다. 공중에서 미속 날려야 돼요. 저 정도는 안 돼요. 왜냐면 상대가 각성 가버리면은 자신이 불리하거든요. 상대는 같은 선인 나루토예요. 야, 나루토가 나루토 씨발 이런 대절을 보나요? 자, 어휴, 아, 근데 각성 끝나버렸어요. 페인, 페인, 페인! 어, 인도왕자 페인 맞았어요. 자, 이걸, 아, 역시 크나큰 수준 차이. 잘해주긴 했지만, 인도왕자 이기는 법을 알고 있어요. 3대 0으로 결승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인도왕자님 다 좋은데 그 뭐야, 나루토 일부러 꼼치 쓰려고 궁이어 두 개 고르는 플랜 하지 말아주세요. 솔직히 너무했어. 그건 아니었어. 자, 이렇게 해서 아, 3-4회전을 해야 되는구나. 야, 이나님 냄선 봐라 저거. 자, 실버님 초대 부탁드립니다. 이나님하고 저하고 둘 다 초대해주세요. 아니면 여기다 초대할까? 실버님 제가 초대할 테니까 오세요. 비잼 재무 보드카요. 아, 실버님이 아니야. 빠피코님이었구나. 아, 나 미쳤나? 아, 맞다. 3, 4회전이지? 나 미쳤나? 나 왜 이러지? 나 정신 나는데 보드카 마셨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3, 4회전이에요. 3, 4회전은 3전 2선승제입니다.
실버님 메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실버님 3-4회전 있냐 물어봐서 말씀드렸는데 잠수 타시면 가만 안 두겠죠. 자 레디 하지 마세요 이나님. 자, 한 번 더 레디해야 되나 내가? 레디하지 말아 주세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야, 내가 나갔다 들어와야 되나? 야, 씨, 내가 나갔다 들어와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진행이 어색하네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원정대나 관심 보컬 트레이닝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방종하기 전에 남아주세요.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아마 근데 후회하실 내용은 아닐 거예요. 아 이상한 얘기 좀 하지마 제발. 무슨 오줌 싸본 적 있냐 물어보고 있어. 저에게 쪽지 주세요 쪽지. 강퇴해버렸다. 벙어리만 줄렸는데 강퇴해버렸다. 아 그래 원래 저 사람이 저런 드림 많이 하는 애야? 아 그래도 좀 미안한데. 감정은 좋아. 자, 두 분 다 레디해 주시면 됩니다. 사각을 올려 방송국에 혹시 잘못 광태하신 분은. 자 3-4회전 여러분 3-4회전과 결승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바주님 계시니까 한마디 드리는데 원정대 한다고 해놓고 잠수 타시는 건 아니었어요. 네 예전에 저분한테 한번 깠었나 내가. 뭘 아니야 지가 그렇게 해놓고. 자 이나님은 토비 실버님은 미수아 나루토입니다. 뭘 하고 싶어 내가. 원정대 내가 선발해가지고 뽑았는데 잠수 탔잖아. 개인 쪽지까지 보냈는데 확인도 안하고 두 달 있다 와가지고. 자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지 마시고요 경기 재밌게 합시다. 어 이거는 오이. 야 이런식으로 가드 깨버리면은 답이 없죠. 자 이나님 멋있는 플레이. 좋습니다. 자 근데 토비가 워낙에 안좋은 캐릭터인데 이나님 거의 뭐 별풍선 5개 받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예, 저정도 앞서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기긴 힘들거야. 예, 워낙에 개구린 캐릭터기 때문에. 아 그러나 실버님이 너무 무너지는데 미수와 나루토 고른거 치고는 너무 험하게 무너지는 감이 좀 있는데요. 자, 잘 봐야 돼요. 어, 실버님 슈퍼 가드. 아, 슈퍼 한번 먹었죠. 자, 각성 내가 어떤 사나인지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자, 상대가 지금 보니까 바꿔치기가 없네. 야, 이나님 이거 진심 역전 당하겠는데? 자, 실버님 좋아요. 자, 이거는 한번 차크라 공격 가야죠. 어 가겠다는 건데 가드 깨져버렸어. 한 번 더 공중에서 미수아 나루토. 자 바꿔치기. 자 마다라라고 할지라도 각성 상태 나루토는
그렇게 쉽게 상대할 수 없는 캐릭터거든요. 자, 그러나 아 마다라 나루토 각성 풀려버렸어요. 화두는 아니에요. 자, 가드 잘해줬으나 아 그러나 실버. 야, 이거를 역전하네.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야, 그래도 이 순간에서 역전을 한다는 거. 좋아요. 자, 과연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가 나올지. 자, 21번째 7번님은 카구주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이나님은 쯔꾸요미 이타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버님은 카고주를 골라주시고요, 이나님은 쯔꾸요미 이타치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게 쯔꾸요미지만 발음은 쯔꾸요미가 맞습니다. 1호 공부 다시 하세요. 아니에요, 3-4회전이에요 3-4회전. 자, 과연. 자, 이것도 아카츠키 어떻게 보면은 내분전이죠. 7번님 같은 경우는 매문 블래스터를 써도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이나님이 고르신 치쿠요미 사스케, 아 이타치를 보시면요, 저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차크라 공격이 굉장히 개거지에요. 예, 그 뭐죠, 그 LOL 보면은 그 너구리 비슷한 캐릭터 이름이 뭐였죠? 완전 개쓰레기 캐릭터 있잖아. 티모 그래, 티모 같은 애요. 그니까 지뢰를 앞에다 설치하는데 맞냐고, 확률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요. 차크라 공격 자체가 굉장히 쓰레기인데. 자, 이나님 같은 경우 차크라 공격 안 하는 게 나아요. 자, 엄청나게 밀리는 이나. 4강도 기적이었나요? 3-4위는 그냥 험하게 내줘버리는데. 자, 그런 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치쿠요미를 쓸 수 있다는 거는 우위라든지 요건 약간은 좀 가드를 깨주는 플레이 있죠. 그래도 4강 간 정도 실력이 되면은 그 정도의 자신의 페이스는 어느 정도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주캐가 저게 바로 저게 저 티모의 그 저건데. 저게 바로 저 에로의 티모의 그건데. 좋아요, 화두. 아니, 3-4회전 결승전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역전을 가려면 평타를 좀 애용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안됩니다. 이나님 페인 좋아요. 실버 뛰었죠. 팀 서포트. 그러나 페인 있기 때문에 가주는 플레이, 대주는 플레이. 이나의 멋진 더러운 모습. 자, 실버 이거 녹여버리겠는데요. 반면에 아, 아깝네요. 자, 거의 경기가 끝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가드를 한다고 해서 답이 없어요. 실버님께서 2-0으로 폭풍 질주 스피드로 이나님을 누르시면서 3위! 아, 조만배 나루토지 멀티리그의 3위를 차지하십니다.
7번님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방송하실 때 긴말 주세요. 별풍선 5개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주만배 나루토 G 멀티리그 빠삐코님 대 인도왕자, 인도왕자님 대 빠삐코님의 경기. 아, 그러보니까 얘네들 전적을 안 봤구나. 아까 내가 한번 봐준다면서 까먹었다.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글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을게요. 시간상 녹화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망의 결승전! 451승 385패냐 652승 152패냐 하지만! 여러분 빠삐코님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노마골드, 어? 시돌이님 엄청난 강한 상대를 이기고 올랐다는 거예요. 전적 3배나 더 좋으신 분들도 다 이기고 올랐어요. 그 얘기는 즉 인도 왕자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자, 양 선수 모두 다 경기 가주시면 됩니다. 대망의 결승전 첫 번째 경기. 자, 여러분들 함성과 가겠습니다. 자, 선인 나루토 대 어린 어린 사스케. 모르겠어 실버입니다 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자, 첫 번째 경기 시작됐어요. 이거 끝나고 얘기합시다 일단. 자, 선인 나루토가 근데 각성을 가면 좋죠. 여러분들 아까 경기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껄끄러운 플레이를 잘해요. 이런 저기 뭐야 그 뭐야 플레이어분들이 이런 거 거의 마스터가 돼 있어가지고 각성을 가게 되면 거의 승리를 굳히는 형태로 가버립니다. 체력이 어떻든 간에. 네, 그러니까 인도왕자는 그거를 잘 계산해야 돼. 상대가 각성을 언제 갈지, 완벽한 타이밍에 상대 피를 무조건 깎는 것보다는 내 상황이 어떤지 판단을 하고 그때 공격을 들어가야 돼. 굉장히 정말 혈전의 혈전. 진짜 분석 대 분석. 진짜 빠삐코 나선한. 이거는 가드가 풀릴 것 같으니까 나선한 가주는 플레이. 이런 게 좋아요. 바로 이런 계산된 플레이가 결승전에 어울리는 플레이죠. 자, 생각했던 것보다 인도왕자 엄청난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서포트 조합은 똑같아요. 페인 대 페인. 자, 사소 가라 대 가라. 다 지금은 서포트가 없기 때문에 평타 대 평타인데 화둔 피해서 오는 빠삐코. 자, 평타 바꿔치기. 아, 바꿔치기 쓰지 않는 판다. 인도왕자 지금 약간 긴장했는데요. 아, 이렇게 긴장하면 안 돼요. 자, 서포트 면에서는 인도왕자님 이득을 보지만, 하지만 빠삐코님께서 페인이 하나 있다는 거는 야, 빠져나온 플레인 좋아요 인도왕자. 자, 잘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양 선수 모두 다 굉장히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인도왕자한테 기폭찬 하나 있는 거 써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이거는 바꿔치기 없잖아. 이거는 무조건. 자자자, 지금이야. 아, 차크락 없었어요. 팀오이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페인 기가 막힌 타이밍이 잘 들어가야 돼요. 인도왕자 자신의 위기. 자, 지금 바꿔치기 차고 있죠. 아, 근데 도중에 써버렸어요.
야, 빠삐코 일내는데요. 빠삐코. 자, 하지만 인도왕자 바꿔치기가 있었기 때문에 위기 묘면은 빠져나오고요. 자, 이제는 좀 판단이 되는 것 같아, 인도왕자도. 자, 페인. 좋아요, 인도왕자. 꽂아버려야죠. 지금이 딱 좋습니다. 이제는 서포트 다 채우고 상대의 각성 갈 수 있는 픽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아, 서포트 다 채우지 않는 이상 여기서 각성 가버리면 인도왕자 답이 없죠. 계산되지 않은 플레이는 패배를 불러올 뿐이에요, 인도왕자. 아,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처음부터 얘기했었는데. 하지만 정말 어렵게 어떻게 해서든 피해지고 있지만, 아, 빠삐코 빠빠라 빠빠라만 부부젤라 불어내면서, 아, 이거는 정말 인도가 아니라 아프리카 남아공 월드컵 중심이야도 막을 수 없는 부부젤라였어요. 어, 바주님 팬클럽과의 별풍선 30개 감사합니다. 유재석 만세님 별풍선 4개 감사합니다. 사과의 의미를 쏘는 거야? 됐어, 이미 두 달이나 지난 얘기인데. 근데 솔직히 혼나는 거 혼나야 돼. 그건 잘못된 행동이었어. 내가 공지사항 며칠째 보라 그랬었는데 보지도 않고. 자, 이번엔 제가 캐릭터를 골라주는 시간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빠삐코님 같은 경우엔, 빠삐코님은 데이다라 나왔습니다. 인도왕자님은, 아, 4대 오카기 미나토 나왔네요. 레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원거리에 데이다라냐 아니면 금빛 성광이 미나토냐. 자, 여러분, 우리의 결승전입니다.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추천 곧 있으면 2000개네요. 서포트 조합은 똑같네요, 아까랑. 근데 데이다라가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이번 경기는 인도왕자님이 좀 가져갈 만한 확률이 조금 있어요. 계속 퍼부은다는 건데. 자, 오, 잡기 좋아, 인도왕자. 미나토 잡기가 느림에도 불구하고 넣었다는 거는. 자,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금 인도왕자 가드 깨지겠어요. 자, 잘 피해주고. 오, 인도왕자 무한 차크라 대시 공격 좋아요. 자, 빠삐코. 오, 야, 이거 너무 빠삐코 무너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자, 이거는 바꿔치기도 없기 때문에 페인 쓴다고 하면, 어, 안 좋아요, 빠삐코. 지금은 진짜 안 좋습니다, 빠삐코. 자, 이거 진짜 데이다라를 골랐다는 게 커요. 그냥 허무하게 무너지는데요, 빠삐코. 가라. 상대 가라. 막아주고, 아, 그것까지 맞아주는 플레이, 페인. 자, 어떻게 이 순간을 극복할 수 있을지, 잡기. 어, 야, 지금은 잘 봤다. 자, 하지만 그만큼 바꿔치기를 빼놨고, 인도왕자 나선한 공중 캐치. 빠삐코니 잘 빠져나왔지만 바꿔치기 다 써버렸어. 이제는 바꿔치기가 없어요. 그 얘기는 이체 금빛 성강 타임, 인도왕자 타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기는, 아, 데이다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자, 인도왕자 무난하게 경기를 따내는 분위기입니다. 반전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지만 상성상 좀 불리한 건 사실이에요. 여기서 닭발건 정말 아니죠. 자, 팀 서포트까지 발동, 잡기까지 피해주고 넘어오는 인도왕자의 완벽한 플레이, 거리제기. 자, 페인. 아, 가드 깨지겠어요. 자, 팀 서포트 한번. 자, 이거는 그냥 바꿔치기 한번 쓰면 되는 거고. 자, 열심히 빠삐코님께서 분발해주고 있지만은 이거는 사실상 경기가 많이 힘들다 봐야 돼요. 자, 잡기. 아우, 통하지 않았어요. 차크라 공격 통하지 않았고요. 나서라 피해주긴 했지만, 잘해주고 있지만, 잡기 빠삐코. 자, 어떻게 해서든 분발해주는 모습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해주고 있긴 있지만 그것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자, 빠삐코 팀 서포트 통하지 않았고요. 가라. 여기까지인가요, 빠삐코?
인도 왕자가 다시 한번 이 경기를 따라 잡으면서 스코어를 1대1로 동점으로 맞춰줍니다. 중후반 운영은 좋았는데 너무 많이 쳐맞았죠. 자, 두 분 다 1경기와는 다른 주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봐주니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즐겨 찾기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은근슬쩍 넣는 잡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빠피포님이 잘하는 게 맞는 쳐맞는 동안 술게임도 마시면서 배운다고 쳐맞는 동안 배운 거야 그걸. 자, 레디 해주시면 됩니다. 아, 봐주니 스티커 또 감사합니다. 별풍선은 무슨 월급이야. 요즘 별풍선은 여러분 돈 못 벌어요. 진짜 진심. 제가 여러분 받는 별풍선 개수 보면요 상상 초월할 거예요. 진짜 엄청 못 받습니다. 진짜로 그냥 용돈도 안 돼요. 그냥 방송 재미로 하고 원정대 때문에 하는 거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저를 너무 타락한 사람을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인도왕자 스사노 사스케, 이에마스는 빠피코, 어린 카카시. 자, 스사노 사스케가 조금은 상성상 좋죠. 하지만 빠피코, 아까 카카시 좀 쓰는 거 제가 얼핏 기억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던 걸로 보였거든요. 홍연하니 별풍선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좋아요, 지돌이! 야야야야야야야. 기특찬 하나 던져주는 플레이 좋습니다. 자, 지돌이 또 파고드는 빠삐코. 바꿔치기 많이 쓰긴 했지만은. 근데 이왕이면 바꿔치기 없을 때 저런 플레이 나와줘야지. 시간 끌기용으로. 아무튼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인도왕자. 물러서면 안 돼요. 물러서면 죽음 뿐입니다. 자, 좋아요! 바꿔치기 없을 때도 지돌이 들어가는 플레이 빠삐코 좋습니다. 자, 빠삐코 근데! 오! 빠삐코 근데 중요한 점이 슈퍼 한번 먹었죠? 페인 조심해야 돼, 페인! 아, 빠삐코 페인 있을 때 가드했지만 체력 굉장히 많이 날았죠. 슈퍼 하마 같은 경우는 티모이 오이 잡기를 맞게끔 해주지만 자신이 체력이 가드가 약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페인 같은 경우에는 막아도 손해예요. 자, 빠삐코. 야, 중후반 운영은 좋아요, 인도왕자. 자, 염둥 카구치치 쓸 때가 된 것 같아요. 염둥 카구치치는 발동률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중후반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 오, 빠삐코 이거 맞았으면 경기 끝났습니다. 야, 자, 잘해야 돼. 왜냐면 야, 너무 잘하는 게 자신이 바꿔치기 없을 때 공격을 가.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빠삐코. 빠빠라 빠빠라 타이밍. 자,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좀 숨 고려야 됩니다. 바꿔치기 3칸 다 찼어요. 각성은 아닌데요. 오, 각성 실수 같은데 빠삐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각성은 좀 실수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아, 빠삐코 각성 여기서 이 경기 지금 세 번째 경기에. 하지만 지돌이, 야, 이거는 아마 이기려고 각성한 건 아닐 텐데. 하지만 빠삐코, 야, 그것에 상대 피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이겨내네요. 자, 봐주니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이 목소리가 어른 카카신데. 자, 이번엔 제가 캐릭터를 골라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파피코님 같은 경우에는 이타치 스사노시고요. 그거 이타치 스사노 골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도왕자님은 어린 테마리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두 분 다 레디해주세요. 근데 어린 테마리 좋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쪼아대니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바꿔치기를 많이 쓰진 않지만 쓸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들거든요. 현재 시청자 수 약 1000 네, 300명 정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죠. 지금부터 진짜 잘해야 됩니다. 서포트 조합은 똑같아. 센터 開始. 자, 빠비코님은 페인은 남겨뒀어요. 근데 페인을 씹어주는 테마리. 근데 이타치 같은 경우에는 스사노 시리즈들이 다 그렇습니다. 스사노를 가면 진짜 정말 초고수 애용하는 캐릭터가 아닌 이상, 죽게 정도로 애용하지 않는 이상은 제네레이션이 스톰2보단 안 좋아졌거든요. 자, 잡기 좋아요, 빠삐코. 이런 플레이 좋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잘해주고 있어요. 양쪽 다 자신의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되고 자기 손이 아닌 것처럼 패드를 만지겠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결승까지 온 위력 여기서 보여줘야 됩니다. 남한테 의지할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보여줘야 됩니다. 이타치의 위력, 테마리의 족제비 바람, 누가 더 기세가 더 거세일지. 자, 인도왕자라면 역전할 수 있어요. 자, 빠삐코 지금 바꿔치기 없습니다. 대시 공격보다는 조금 더 평타를 날려주는 게 좋아요. 페인 가라. 자, 인도왕자 무너지고 있는데 빠삐코 아깝네요. 자, 인도왕자 기폭차 좀 많이 써줘야 돼요. 왜 기폭차를 안 쓰죠? 지금은 제일 좋은 타이밍 기폭차에 팀 서포트 가득 차있죠. 그쵸? 이러주고 날려주고 팀 서포트 하나 빼주고 또 기폭차 하나 날려주고. 자, 지금은 살리려면 타이밍 재는 수밖에 없습니다. 콤보 공격을 이어주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 난간에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자, 인도왕자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줘야 됩니다. 팀 서포트 아니에요. 자, 기폭차 다 썼습니다. 빠삐코 다시 하면 이츠 빠빠라 빠빠라 타이밍. 아, 오이 쓰려다가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좋습니다. 인도왕자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체력이라도 비스무리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이거 바꿔치기 무조건 써야 되고요. 바꿔치기 쓰지 않고 막아주는 판단 너무나 좋았지만 위험했어요. 자, 하지만 페인 공중에서 따라오는 빠삐코, 하지만 피해주면 그거를 다시 잡아주는 빠삐코. 해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경기력. 양 선수 모두 다 최선을 다해주는 제4경기. 자, 가드 깨졌어요. 빠삐코 오이 쓰겠다는 건데 그러나 기적적으로 바꿔치기. 자, 이거는 그래도 인도왕자 불량은 여전하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무나도 그러나 바꿔치기가 없습니다. 가라, 이게 다예요. 인도왕자의 힘은 이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승부 봐야 됩니다. 각성, 그래서 안되니까 각성을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가라. 하지만 너무나도 딜레이가 길죠. 바꿔치기 한 번밖에 없어요. 여기서 경기를, 자, 이거 한 방뿐입니다. 여기서 인도왕자 너무 잘했지만 바닥에 불과했어요. 빠삐코 무서운 사나인데요. 3대1로 결승전까지 매치 스코어 남겨뒀습니다. 매치 포인트. 자, 여러분 끝 아닙니다. 7전 4선 승제입니다. 결승전은. 자, 여러분들 1, 3경기와 다른 캐릭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즐겨찾기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뭐야? 바로 경기 가버린 건가? 결승전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미수와 나루토 빠피코 인도왕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선인 나루토 조합은 똑같습니다. 과연 인도왕자 해낼 수 있을지. 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빠삐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있었던 건 빠삐코였거든요. 전적으로 봤을 때는 빠삐코 훨씬 더 불리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자, 몰아붙이는 빠삐코. 좋아요. 인도왕자 각성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너무 험하게 무너지면 안됩니다. 자, 빠삐코님도 결승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요. 자, 바꿔치기 난무하는 순간 누가 앞서갈까요? 빠삐코님이 좀 앞서갑니다. 자, 페인 대 페인. 누가 더 페인을 잘 쓰냐. 자, 그런 것도 있어요. 슈퍼하머 기폭탄 그쳐. 좋아요. 빠삐코 초대역 선법. 아, 선법 초대역 나선 다리 쓰려고 그랬으나 아쉽게 들어가지 않았어요. 너무 아쉬웠네요. 자, 인도왕자 기폭찬. 자, 이제는 팀 서포트 한 번만 더 쓰고 나선 하나 한번 딱 들어가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 이 타이밍에. 아, 기폭찬 통하지 않았어요. 가드해야 돼, 가드해야 돼. 무조건 가드. 사소리 좋아요. 아, 사소리 했는데 가라. 좋아요. 자, 인도왕자 무너지는데요. 나선 안 좋습니다, 인도왕자. 자, 이제부터는 그쵸? 바꿔치기 빼내주고. 아, 지금은 나선한 잡기. 좋아요, 빠삐코. 선법 초대형 나선 다리를 바꿔치기 두 번 쓰는 플레인 아니었어, 인도왕자. 공중에서 아, 밀어붙이는 빠삐코. 강하게 밀어붙이는데요, 인도왕자. 나선한 타이밍 페인 쓰겠죠. 이제는 각성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여줘야 됩니다. 자, 부부젤라 빠빠라 빠빠라 빰이 불면 나에게는 인도왕자의 거센 모래가 문다는 거죠. 진정한 이것이 바로 인도왕자라는 거 보여주겠다. 자, 부부젤라 열심히 불어주면서 미소가 맞지 않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주는 플레이. 하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2% 3% 20% 200% 부족합니다. 자, 거기다 각성까지 끝났어요. 페인 근데 잘 빨았어요. 인도왕자 잘 빨았어요. 잘 빨긴 잘 빨았거든요. 자, 빨긴 잘 빨았는데 나서나 잡기보다 더 빨랐어요. 인도왕자 마침 역전을 해내면서 자, 인도왕자 해낼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빠삐코 하지만 아직까지 불리야. 인도왕자 나서나 좋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진다고 볼 순 없어요. 빠삐코, 빠삐코가 무슨 빠삐코입니까. 아, 자, 페인 맞으면 안 돼, 인도왕자. 집중력에, 근데, 각성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자, 지금은 바꿔치기 누가 더 많이 했느냐. 인도왕자 바꿔치기 더 많아요. 하지만 페인, 이거는, 아, 빠삐코 상대가 각성 갈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달라붙으려다가 썰리는 플레이. 인도왕자, 엄청 있는 순간에서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제 6경기로 매치를 이끌어 갑니다. 자, 좀 기다리셨다가 가주세요. 레디만 해주시고 경기 가지 말아주세요. 제 손에는 이제 너무 지려가지고 불하고 손에는 감각이 없네요. 지금 현재 5시 40분 동안 해설 중입니다. 여러분, 저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얼마나 힘들겠네요, 인간적으로. 아, 진짜 손이 너무 저려서 버튼을 못 누르겠네.
왜 이렇게 손이 저리지 입만 하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원정대가 어제부로 연습식 계약이 끝났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번주는 원정대 일정이 없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이 두가지 글을 보시고 진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욱더 힘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저를 아끼면 방송을 할 수 없어요. 지수님 팬클럽까지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손이 너무 저려서 진짜 감각이 없다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설한 적 너무 오랜만이야. 자 인도왕자님 오비토 골라주시면 되고요. 빠삐코님은 키사메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레디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미나토입니다. 인도왕자님 미나토 상금닌자 미나토였죠? 상금닌자 미나토. 아 죄송합니다. 이제는 눈까지. 질풍의 빵셔트님 별풍선 10개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자 오늘 지금 이 경기도 마지막 경기 될 수 있어요. 자 과연 여기서 승리 고치는 빠삐코냐 아니면 인도왕자 마지막 7경기까지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경기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는 제6경기 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스코어가 반대로 됐군요.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기삼의 수둔 같은 경우에는 휘어서 오기 때문에 미나토가 아무리 금빛 성광이라 할지라도 피하기 힘들어요. 자 인도왕자님 지금 딱 보니까 기폭찰 이런거 수리건 맞아주는거 보니까 집중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저도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자 인도왕자님 가드가 깨지길 보 직전이에요. 자 여기서 가드 깨졌어요. 몰아붙이는 빠삐코 그러나 페인으로 막아. 야 인도왕자 완벽한 판단력 봤습니까 지금. 자 여기서 진짜 자신의 주캐처럼 쓰고 있는거야 이거는. 페인으로 상대 오히려 막아줬던 거예요. 나선한! 자, 인도왕자 지금은 정말 개잘한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판단이 좋았어요. 자, 반면에 빠삐코님이 가득 깨지겠는데요. 바꿔치기도 없어요. 페인 써야 돼, 빠삐코, 페인! 페인! 아, 근데 너무 뒤에다 썼어요. 그러나 잡기! 자, 페인을 페이크로 걸고 잡아주는 플레이. 자, 한 두수 앞을 내다보는 것 같아요. 인도왕자님은 세수 앞을 내다봐야 돼요. 자 그 정도는 해줘야지 제7경기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이 빠삐코님 좋습니다. 자 어려운 건 사실이고 경기가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인도왕자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빠삐코도 정말 극적으로 그렇게 안 좋은 스코어에서도 경기를 끝까지 맞춰냈다는 거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한 경기만 더 이기면 우승까지 간다는 거죠. 막아줘. 위험했어요. 좀 인도왕자님 그런 무리수 두시면 안됩니다. 자 금빛 성강. 내가 바로 금빛 성강이다. 자 상금닌자지만 자 이거 막아야 돼요. 자 페인 막아줬어요. 바꿔치기 잘한 빠삐코. 가드 대줬어요. 인도왕자가 해냈습니다. 야 인도왕자 팀서포트 양쪽 다 팀서포트 가동했는데 더 빠른 쪽은 금빛 성강 인도왕자 일내는데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기적적인 상황 연출해주면서 경기를 7경기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로 이끕니다. 대박이다 진짜. 와 내가 실수했어. 내가 해설을 못볼 정도였어. 진짜 와 양 선수 모두 다 너무 대단한데. 자 그럼 우리 즐겨찾기와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라운드로 들어섭니다. 7경기 레디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여러분 두 분 다 너무나도 수고하시고 계시고 7경기는 1, 3, 5경기에 썼던 캐릭터를 골라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두 분 이제 마지막 경기 레디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스트 파이널 매치예요. 자 과연 조마음의 나루토지 멀티리그 우승자는 누가 될지. 자 태연님 팬클럽까지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자 둘 다 선인 나루토 그쵸. 왜냐면 뒤를 보겠다는 겁니다. 각성 가서도 그 이유를 보겠다는 겁니다. 자 빨강색 선인 나루토가 인도왕자. 약간은 분홍색 기운이 도는 선인 나루토가 빠삐코님이시거든요. 자 좋아요. 빠삐코 구미네 구미입니다. 나선한 좋습니다. 양쪽 다 한번 거리 재면서 자 가드 깨졌어요. 좋아요 빠삐코. 자 양선수 모두 다 더이상 물러설 데가 없습니다. 바꿔주고 자 빨강색 나루토가 인도왕자님이십니다. 좋아요. 자 지금 빠삐코니 시점이에요. 좋아요 빠삐코니 페인까지 연계해주면서 자 가드해줘야 돼 이거는. 근데 나선을 씹혔죠. 자 인도왕자님 잡기 하려고 했으나 실패했어요. 자 인도왕자 나선을 실패하고 빠삐코 기폭차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혼란해하지 마세요. 빠삐코 잡기 좋아요. 마지막 경기 때 제 혼을 바치겠습니다. 자 차크라 모아주는 빠삐코 수리검 날려주는 인도왕자 페인 양쪽 다 써주는 인도왕자 빠삐코. 아 인도왕자님의 나선한 공중에 띄워주면서 다시 한번 공중을 캐치해주는 바꿔주면서 나선한 날려주는 빠삐코. 자 나선한 날려주는 인도왕자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경기 모르게 됐어요. 자 이거는 가드해야 돼요. 와 바꿔주는 빠삐코 좋았습니다. 인도왕자 양쪽 다 팀서포트 다 짰어요. 팀서포트 대 팀서포트 가드해주는 인도왕자 팀서포트 실패했죠 빠삐코. 그러나 나선하는 성공합니다 빠삐코. 공중에 띄워주고 차크라 채워주고 근데 그런건 있어요. 인도왕자 이제는 각성할 타이밍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각성을 저지르는 빠삐코 나선한. 자 가라 자 인도왕자 둘 다 각성 빠삐코 각성 관련해서 저지. 이거는 양쪽 다 각성을 갈수그러라 빠삐코 각성을 저지해요. 하지만 페인 심어줬다는 얘기는 각성 못간다는 거예요. 인도왕자 너무너무 잘했지만 각성을 갈 수가 없습니다. 아 각성 갈 수 없다는 거는 경기를 여기서 이만 다시 한번 내줘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파이널 매치 아 그 어려운 순간 인도왕자님께서 엄청나게 열을 가했지만 와 정말 실패였거든요. 아 기어이 빠삐코님께서 1을 내시면서 콧물나. 빠삐코님께서 주마음의 나루토 지 멀티리그 최종 우승자로 등극하십니다. 아이젠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두 분 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 모르겠어요. 나가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나가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천과 질차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 개인적으로 좀 할 말이 좀 있으니까. 손수건이 다 젖었어?
네, 바준이. 아, 괜찮아 이제. 아무튼 여러분, 매주 일요일날 오후 2시는 조마문 TV 고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나루토 멋진 대회, 사이버 포뮬러 레이싱 대회 등 기타 PC게임 오늘 밤에도 뭐 여러가지 준비했으니까요.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 달라지는 방송, 이제 제 방송을 리그방송에서, 콘솔 공략방송에서 리그방송을 전향합니다. 사실 이거 자체가 저에게 많은 부담이에요. 요즘처럼 여러가지로 힘든 시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거라 믿사옵니다. 함께 해주실 거라 믿어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